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입니다. 제가 어제 이러저런 카톡방과 텔레그램방에서 내일 휴가 낸다 이런 메시지를 꽤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휴가 내고 나오셨습니까? 잠깐 생계를 접고 셔터 문 내리고 나오셨죠? 잠깐 뒤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무지를 당당하게 외치기 위해서 수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주셨습니다. 함께 환호를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사실 이 마이크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저 뒤에서 들어보니까 끊기기도 하고 음질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수 언론과 이 정권은 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순수한 의지와 열정을 사사로운 개인을 방탄하기 위한 행위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논리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아는 지인들과 그리고 식당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그게 아님을 논리 있게 명분 있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수권정당 민주당과 우리 이재명 대표 그리고 촛불 시민들에게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들의 행위에 대해서 올가미를 매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재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고 있습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누가 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까?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누가 우리 대한민국의 수권 능력을 가진 조직입니까? 민주당이지요? 우리는 이재명 대표와 수권 능력을 가진 민주당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